종마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. 자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조철의 실전 배팅 스타일에 대해서 또 배팅으로 좋았던 일, 안 좋았던 일 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. 이 우리 대한민국 마판에서 경마 해가지고 벤츠로 바꿨다. 여러분들 들어보셨죠? 아마 그러니까 요즘 경마하신 분들은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, 어느 정도 뭐 한 5년 이상 10년 넘게 하신 분들은 조철에 얼마 전, 뭐 오래된 건 아니에요. 이거 리얼 스토리죠, 리얼 스토리. 조철이가 어느 날 한구라 때려가지고 배팅해서 벤츠 샀다. 다 우리 마판에서 소문이 아니라고는 팩트입니다. 이건 여러분들께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팩트니까 뭐 자랑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, 이제 이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. 그럼 어떻게 해서 벤츠도 샀고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.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. 여러분들께 허황된 꿈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, 항상 경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께, 간혹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. 야, 경마 하면 할 뭐 100점 100패야.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야 하면 되죠. 이런 분들이 왜 경마판에 어슬렁거리고, 왜 경마장에 다니고, 경마 사이트 가서 남이나 헐뜯고, 대부분 그런 분들이 그래요. 아는 척 하는 분들이. 그럼 아예 경마에서 손띠가 없어져 버려야지. 그렇잖아요? 네. 자, 제가 제가 처음에 한 경마장에 들어갈 때, 이거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리얼 스토리예요. 우리 경마 동료들, 예상가 동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들. 제일 처음에 예상가 데뷔할 때 조철이 달구지가 뭔지 아시죠? 일본말로 돌았고, 트럭. 체어맨이었습니다. 체어맨. 기아에서 나온 거. 체어맨을 타고 경마장에 입성을 했습니다. 옛날에.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. 제가 그 마필 이름은 뭐 집어서 말하기 하는데, 구조. 지금은 이제 퇴임하셨죠? 지영훈 조교사 마방의 마필이어서, 기승기수는 현재 뭐 기수협회 협회장으로 하고 있는 이동국 기수가 타고 있던 말인데, 인기 1위 충마에 붙여서 한 30배 정도 나왔어요. 한 29.7배인가 그랬던 것 같아. 그거를 제가 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, 그때 우리 이 경마장 입구 앞에 그 추계실이 있었습니다. 지금은 다 헐렸는데, 이렇게 스탠드처럼 거기 우리 예상가들, 전문가들이 거기서 현장 녹음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. 거기서 29.7배짜리는 정확하게 제가 25장을 샀어요. 이거 뭐 야 마필 구매 상한 뭐 10만원 이런 얘기 하지 마시자고. 그런 거 시비 걸지 말고, 그거는 뭐 쓸데없는 얘기니까. 그래가지고 그거 딴 돈 가지고 바로 제가 체어맨에서 벤츠 CLS350이라는 그 스포츠 쿠페 같이 생긴 모델이 있어요. 딱 일주일 만에 바꿨습니다. 그 딴 돈을 만약에 내가 차를 안 바꾸고 갖고 있었으면 분명히 경마장에다 또 패대기 쳤을 거야. 그래서 아, 이거 아주 내가 잘한 결정이다. 돈은 땄을 때 써야 돼.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. 4,800만 원짜리 환급을 받은, 그때 이혜리 기수가 껴있던 삼복승인데, 또 한 구라를 또 땡겼어요. 한 장 사가지고. 물론 뭐 10만 원 사갖고 단통은 아니지. 그때 한 두세 장 산 것 같은데,
4,800만 원짜리가 한 번 또 걸렸어.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2,300으로 또 바꿨습니다. 두 번째 바꿨죠. 자, 이제 결정적으로 조철이 대한민국 마판에서 벤츠를 탄 것도 조철이 처음이고, 자, 벤츠 모델 중에서 조철이 광고 배너에 보면 S600 모델이 있어요. 차량과 AMG 키트까지 다 해갖고 2억 2,500만 원짜리였습니다.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2,200배짜리, 그것도 삼복승이에요. 요 지금 CG 날라다니죠. 이게 실제 마건입니다. 아까 4,800짜리도 그러고 다 조철이 게시판에 올렸던 거. 실제 마번, 조철이 실전 배팅에서 한 마번 지금 보이시죠? 이런 게 바로 그것도 맞자마자 제가 야 이거 바꿔야 되겠다. 애기 엄마 5만원짜리 다발 해갖고 2,000만원 떼어주고 나머지 차 바로 또 바꿨어요. 자, 이 얘기를 왜 하냐? 뭐 조철이 잘난 척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, 첫 번째는 경마라는 게 베팅해서 돈을 딸 수도 있고 잃을 때도 있어요. 그런데 딴 돈 내 주머니에 갖고 경마장 오늘 자고 또 갖고 나가잖아요. 그건 내 돈이 아니야. 그냥 가서 언제 잃을지도 몰라. 딴 돈은 무조건 이리 쓰든 저리 쓰든 써야 됩니다. 경마장 가져가면 또 써요. 자금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이기는 것도 습관입니다. 이기는 거.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. 누군가 옆에서 1,000만 원 시드머니 갖고 가갖고 1,000만 원을 따갖고 2,000만 원이 됐어. 그럼 1,000만 원 딴 거죠. 와, 오늘 1,000만 원 땄어. 많이 딴 것 같아.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10만 원 갖고 가서 20만 원이 됐어. 그럼 10만 원 딴 거죠. 야, 돈 10만 원 딸라고 경마장 가? 그잖아요. 10만 원 가져가서 20만 원 된 거나 1,000만 원 가져가서 2,000만 원 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. 환수율로 따지면. 그런데 10만 원이나 50만 원을 갖고 간 사람들이 1,000만 원 가져가서 1,000만 원 딴 사람들만 부러워해. 10만 원 잃은 사람들은 10만 원 잃는데 1,000만 원 갖고 간 사람들은 거꾸로 잃었을 때 1,000만 원 잃은 거예요.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. 뭐, 맞죠? 로우 리스크, 로우 리턴이고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입니다. 그거 절대 부러워하면 안 돼요. 10만 원 갖고 가서 50만 원 만든 사람이 훨씬 더 수익을 낸 겁니다. 액수에 연연하시지 말라는 얘기죠. 내 주제에 맞게 얼만큼의 환수를 냈나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야 정상적인 베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욕심 부리지 말자. 이기는 것도 습관이다. 11경주 끝나고 나올 때 단돈 5만원, 10만원이라도 이겨갖고 나오는 습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실제 환수 기록, 그 다음에 이겼을 때 돈 관리,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. 꼭 기억하시고, 주위에 마무리하자면, 우리 막 옆에서 예상가들 보고 주위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. 야, 경마는 단방이야. 단방 단방 외치는 사람들 치고 자기 마건 살 때 단방만 사는 사람들 못 봤어요. 응? 하, 저건 예상가 누구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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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X야. 예상가 탓하는 사람 보고 사람들 치고 돈 따는 사람 못 봤어요. 응? 그 다음에 야 이거 지수 얘가 장난쳤어, 제가 장난쳤어, 조교사 얘가 안 갔어, 이런 기수나 조교사 탓하는 예상가 치고 잘 맞추는 예상가 못 봤어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경마에서 돈 땄으면 내가 잘해서 딴 거야.
돈 잃었으면 내가 못해서 잃은 거야. 내 탓이요. 남 탓하지 말자는 얘기지. 누가 어느 예상가가 내 거대로 무조건 들어오니까 사셔. 그건 도둑놈이지. 그잖아요. 아무도 책임져 줄 예상가 없습니다. 다 내 탓이에요. 예상가 문자가 아무리 좋아도 배팅 잘해서 먹은 거는 내가 잘해서 먹은 거야. 그 예상가 때문에 먹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. 아시겠죠? 항상 내 주관을 가지고 경마에 임하시고, 땄을 때 자금 관리, 이겼을 때 이기는 거 습관, 항상 중요한 배팅의 노하우이자 꿀팁. 자, 오늘 넘버 2까지 여기서 하고, 또 다음 더 중요한 거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도 하고. 자, 오늘 뭐 조철이 지금 또 막 불받아갖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땀도 나고, 이 막 경마 얘기, 배팅 얘기 하다 보면요, 이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하루 종일도 해. 다음번에는 제가 조금 더 팩트적인, 실화적인 그 경험담 얘기를 하는 걸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고, 오늘 조철이가 더운 날이고 수고하고 그랬는데, 여러분들 3종 세트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? 조철이 빨리빨리 대한민국 구독자 예상가 중에서 넘버원 탑으로 빨리 끌고 올라가야 되니까, 우리 조철 스타일 구독자 여러분들, 팬 여러분들,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 좋은 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